가득히 뻗어간 저 아스팔트 길. 탈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런 아스팔트 길로 도망을 온다면 아마도 빨리 올 겁니다. 이 길은 북한에서 마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길이고요. 북한에 이런 도로가 있으려면 아마도 고속도로나 평양의 도로들, 북한 내부에서 중요 도로들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백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512km나 되는 두만강 지역의 중국 접경 지역인데,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완전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탈북을 해서 강을 건너올 때 저렇게 하얀 도로 위를 가로질러서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깎아지를 듯한 저 벽을 토바오릅니다. 그렇게 붙어서 기다리다가 대방이 온다던가 아니면 친척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오면 그때가 차를 타고 저 도로 위를 누비면서 달려갑니다. 제가 탈북을 했을 때 당시에는 저 도로 위를 그런 방법으로 갔었는데, 18시간이라는 긴 아스팔트 길, 그 시간, 그 여정을 달려서 할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길일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죠. 철책 너머로 줌을 확대해서 보니 개털 슈바를 입고 순찰 중에 있는 북한 국경 경비대가 보입니다. 북방의 겨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과 달리 북한의 겨울은 정말로 혹한인데, 저 추위 속에서 근무를 서다가 졸기가 일쑤랍니다. 그런데 졸다가 지휘관, 즉 장교들에게 걸리게 되면 사정없이 처맞는답니다. 동상이 거의 가까운 그 몸에 매질까지 당하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탈련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3인들은 아마 뭘 가지고 저 감시막과 비슷한 곳으로 가서 설득을 하는 것 같네요. 군인들만 들락날락 해야 하는 저 초소로 3인들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중국 국경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국경을 들락날락거리고 밀수를 해야지 이제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 저 검은 집은 언제까지 저렇게 서 있을까요? 빨리 허물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만강 연안뿐만 아니라 압록강을 비롯해서 모든 철책이 둘러싸여 있는 구간들은 북한을 탈출해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스며있는 곳입니다. 탈북을 해서 저도 두만강 연안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렇게 거닐면서 보니까 새록새록 제가 넘어오던 그 날이 추억으로 떠올랐답니다. 많이 짜릿하기도 했고 뒤에서는 총성도 울렸었고, 다시 한번 그날이 올지, 아니 올까봐 두렵지요. 어떤 댓글 충돌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너네 나라로 가라 라는 말을 할 때면 나라를 떠나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기 집들은 아마 다 탈북을 했는지 텅텅 비어있네요. 집은 멀끔해가지고, 함경도 지역입니다. 여기는 리앙강도가 아니라 함경도입니다.
산은 거의 벌거숭이다시피 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지 결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만강에서 촛골을 치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아, 저 승리호팔 자동차.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은 혹시 저런 차를 잡아 타본 적이 있나요? 북한의 저런 차들은 가다가 비탈길에서 찌익 미끄러진답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연히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맥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가기 때문에 웬간한 학생 아이들도 순식간에 잡아탄답니다. 사실은 버리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몰래 저 뒤를 잡아탄답니다. 아, 개성안학도 한때는 저런데 아주 뻔찔나게 잡아타고 다녔죠. 달구지도 잡아타고 딸다리도 잡아타고 자동차도 잡아타고 기차도 잡아타고 달려가는 모든 곳에는 저렇게 굴러바퀴가 달린 곳은 거의 다 잡아타봤어요. 이제 생각하게 되면 좀 웃기긴 한데 아, 한국처럼 정말 정당하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또 그만큼 많이 일반인들까지 또 이용을 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흙도로 옆에 밭에서는 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탈북을 해서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들은 언제까지 저 검은 나라에서 검은 밭에서 검은 집에서 검은 나라를 위해서 검게만 살아야 되는지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검은 집들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개 저 지옥을 광명의 천국이 덮어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